여기 이 방도 오랜만에 오니까 좀 낯서네. 지금부터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성수동에서 기후 환경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만나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문제는 경제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배송해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기후미래 1호 공약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습니다.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두 배로 늘려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해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계획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송해드리는 기후미래 2호 공약은 동료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임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습니다. 그럼 기후미래 택배 2호 공약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 2호의 첫 번째는 탄소 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2년도 25만 명이던 녹색생활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자가 지난해 말에는 104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만 20여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일상에서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텀블러 이용, 배달 다회용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항목별 포인트 금액을 조정하고 기존 10개 항목에 자전거 이용, 음식 폐기물 감량 등 실천 항목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간편 로그인이 가능한 통합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고 현금성 포인트 지급 외에도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서 기부한 금액은 기후 취약계층에 쓰이도록 하고 연말 정산 기부금 항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 서울시 등 기관별로 탄소중립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통합 리워드 앱 구축을 통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혜택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어 홍석철 총괄 공동본부장님께서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화재 예방 충전 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는 450만 대 수준입니다. 지난해까지 60만 대 보급을 했지만 고금리 장기와 비싼 가격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시설 병목 현상이 여전하고 전기차 화재 증가로 아파트 등에서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도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격 할인폭에 비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실구매 가격을 인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무공해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택시업과 택배업 종사자에게도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가 확산되도록 주행거리 400km 미만 등 저성능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반면 성능 대비 가볍고 친환경적인 배터리 장착 차량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해서 지난해 30만 기에서 2027년까지 85만 기로 늘려 충전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이동형, 전력 분배형, 천장형 등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 변압기를 교체할 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50만 기 전량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수소 버스와 트럭 보급을 확대하고 기체보다 800배 압축되어 충전 시간이 짧은 액화 수소를 2027년까지 50개소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우성 총괄 공동본부장님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먼저 페트병과 일회용 배달용기를 경량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2027년까지 2022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10% 감축하겠습니다. 27년까지 음식점, 카페 등 총 3만 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7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을 25%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중 폐비닐 전문 선별 시설을 금년에 1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2027년까지 30개소로 늘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회수하겠습니다. 폐자원 순환 경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미, 해남, 부산, 울산, 충남 보령 등의 품목별 자원 순환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장 설립 특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입주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원료로 만드는 열분해 시설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연 80만 톤 수준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송원석 공약개발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송원석 공약개발본부장입니다. 넷째, 이상기후, 기후재난에 제대로 대비하고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무더위, 한파 등으로부터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야외 근로자 쉼터라든지 경로당 주변 등 결빙에 취약한 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전통 재래시장에 그늘막, 쿨링포를 설치하는 등 적재적소에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재난과 이상기상에 대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강한 호우 등이 예상될 때 재해 현장 주민에게 재난 문자로 긴급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지난해 수도권에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살얼음이나 안개 등과 같은 도로 기상 서비스는 교통 안전에 꼭 필요합니다. 현재 중부 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시행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경부선, 중앙선 등 31개 제정고속도로 전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실황 감시를 위해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가까운 바다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기존의 500톤급 기상관측선 외에 태풍 등 위험 기상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3,000톤급 기상 관측선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기후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지구 시스템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1년에서 10년에 걸치는 가까운 미래의
이상기후 조기 탐지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고도 기후 기술을 활용한 기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환경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시도별로 놀이와 체험형 학습을 병행하는 유아 환경 교육관을 설치하고 학생, 교사 등이 기후 정보 공유, 온라인 연수 및 기후 탄소 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후 동행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과 인턴십을 연계하는 대학 그린 리더십 인증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양성 시 기후 환경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립 기후 변화 홍보 체험관을 건립하여 국민 참여형 탄소 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 중립 체험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미래 택배 2호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호 공약 발표 때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이 건의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개설에 관한 내용도 공약화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후 친화 정책 기반에 힘쓰겠습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언론인들께서는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데일리 한국의 안희민 기자입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두 번이나 기후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실천력도 담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드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시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키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재정 준칙, 정부 예산 억제 정책과 창출되는 면은 없는지 또 동시에 전기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전기차를 보급한다면서도 400km 이하 전기차 여기에는 이제 다마스라든지 전기 트럭이 이제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줄이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씩 또 상충되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환경부가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진행이 돼야, 그러니까 도입이 돼야지 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줄곧 공약 택배를 하면서 강조했었던 부분이 그리고 또 저희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했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홍석철 본부장께서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1차, 2차에 이제 그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많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통틀어서 예산을 말씀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어떤 부분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금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일반 재정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한 이제 공약 중에 보면 녹색 생활 인센티브 리워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하는 예산은 한 2,7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 기금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무공해차 200만 대 이제 보급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추가적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해오고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은 없어지는 정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450만 대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이제 그 다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200만 대로 한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추가로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장기 재정 전략으로 지금 계속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길 뭐 구체적으로 뭐 보조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오늘 또 발표한 공약 중에 이 플라스틱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 3만 개소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 460억 정도, 폐비닐 선별시설 확대하는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또 자원순환 거점 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하는 경우에는 한 최대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서 설명드렸던 도로 기상 서비스 강화라든가 기상 관측선 도입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고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계한 예산에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보조금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아니, 저 좀 전에 질문 중에 재정 준칙 언급을 하셨고 재정 규모를 억제하는 취지의 정부 뭐 정책이랄까 이런 점을 말씀하셨는데,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는 거하고 재정 규모를 억제한다는 거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재정 준칙은 수지 준칙이거든요. 수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국가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간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양쪽을 다 봐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준칙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재정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좀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통한 또는 산업 활동을 통한 세수라든지 이런 수입이 더 들어오면 거기에 또 맞게끔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오늘 지난번하고 오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공약들도 그래서 R&D 쪽 측면도 있고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 설비 이런 거에 대한 투자하는 내용도 있고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또 경제가 더 활성화되면 그것이 선순환을 통해서 세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발표하는 기후위기 관련 공약들이 재정 규모를 굳이 줄인다든지 이런 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또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상충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지금 우리가 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했고 오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재정 지출 속에 들어 있던 부분 중에서 좀 누수가 있다든지 또 시급하지 않다든지 또 이미 재정에서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또 줄여도 될 수 있는 분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군사를 좀 빼가지고 재정 지출 내용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표한 이런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이런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우리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동차 보조금 질문 주셨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공해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 질문 주신 그 주행 거리가 특정 거리 이상 되고 속도가 빠르고 이런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그 똑같은 무공해차라고 해서 다 똑같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이 효율이 좋고 기후 위기 대응에 좀 더 좋은 차량에 조금 더 보급을 늘려서 그쪽에 기술 개발도 집중이 되고 판매를 늘려나가겠다는 정책 의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차량들은 또 역시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이 또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한 역시 그런 차량들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사용이 많이 되는 빈번한 사용이기 때문에 역시 또 이 차량도 그런 관점에서는 더욱더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고성능 차량의 보급도 확대를 하고요. 택시나 택배업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뭐 흔히 많이 쓰시는 전기트럭 같은 경우도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양쪽 다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환경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상의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정부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 중순부터 저희 국민 택배는 국민 여러분들의 주문을 접수해서 동료 시민들이 계신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택배를 배송해 드렸습니다. 동료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정성이 가득한 주문 덕분에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약 제품을 제작해서 특급 배송해 드릴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공약 발표를 끝으로 지금과 같은 형식의 국민 택배 배송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 발표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전달 방식이 바뀔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방식과 주제의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에 개소한 국민 택배 2.0 지역 영업소에 들어온 지역 공약들을 포함하여 아직 발표하지 않은 많은 공약들은 다음 달 중순에 출간할 선거 공약집에 담길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